왔어. 아직도 겁이 나. 그건 네가 나한 약속이잖아. 잊었어. 약속한 피는 당연히 나한테 줘야겠지. 어떤 생각하지 마. 여기서 도망갈 생각하면 네 목숨 없는 줄 알아. 아직도 기억 못하는 거야? 아니면 안 하는 척, 못하는 척 하는 거야? 예전에 네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했지. 근데 난 살려줄 생각이 없었는데. 네가 나에게 빚을 준다고 약속했어. 설마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널 살려줬을 것 같아.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. 나랑 약속한 건 줘야겠지. 안 그래? 겁먹지 말고 천천히 릴렉스. 좀만 살려주세요. 이름만 했어.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고. 내가 당연히 원한 건 인간의 피였겠지. 왜?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더 잘 알 텐데. 애초에 인간들이란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. 아니, 하늘과 땅보다 더 못한, 존재겠지. 어디 숨기려고, 속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. 그러니까 이제 네 피는
심해서 어차피 마음이 보이잖아. 아직도 내가 무서운 거야. 진짜 인간들이나 날다가도 모르겠다니까. 왜 그때 내가 널 살려줬을까? 데스크 가면서 피를 빼고 싶진 않으니까 네가 그 피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난 감사하니까 오히려 그래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뱀파이어가 아니니까 나는 알다시피 난 일반 뱀파이어도 하고 많이 달라서 무서워하지 말라고.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야. 알겠어. 그럼. 제가 될지 몰라도 그럼 우리 여기까지 다음부터 밤길하고 뒤를 조심하세요.